녹음이네, 형아야. 녹음 많이 했잖아. 꼭 그렇게 아픈 가슴을 꼭 찌를 거야. 그 봐, 아픈 가슴 찌르지 말아요. 자, 장미님 가슴 아프대잖아, 찌르지 마.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부 계집이라도 후에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부 계집이라도 후에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조금 더 독하던가 보더라.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조금 더 독하던가 보더라.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서 딱.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서 딱. 아니 여보. 아니 여보. 아지 뱀이고 통화 뱀이고. 아지 뱀이고 통화 뱀이고. 세상이 다 귀찮아오. 세상이 다 귀찮아오. 언제 내게 전곡을 갖다 맡겼던가. 언제 내게 전곡을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밥. 아나 돈. 아나 돈. 아나 쌀. 아나 쌀. 하고 빵을 때려놓으니 야물딱지게. 너무 야물이 떨어져야 돼. 하고 빵을 때려놓으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경수한테 뺨을 맞으노니 하나리의 맹업이 돌보 땅이 돌까지 난 듯 진양조야. 이게 진양조야. 이게 진양조. 다보. 다시 갈게요. 시작. 여보시오 고급
아니고 아 나 누가 보기 살짝 세갖고 겁나 멋있다. 목이 안 나와? 안 올라가네. 서인님 노래기 서인님 한번 해보고 우리가 모두 북을 한번 쳐볼까 진양조를? 안 나부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추석 세우고 내가 이 볼게. 그때요 흥부 마누라가 막내 동이를 안고 바라보니 시작. 그때요 흥부 마누라가 막내 동이를 안고 바라보니 건넌 산 빗들길에서 작게 짓고 쩔뚝 오는 모양이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온 듯 허건을 흥부가 당도하니 여부 영감 얼마나 가지고 왔소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아니 또 맞았구려 여보 내 말을 들어보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어찌 구하시던지 전곡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놈은 강정 모퉁이에서 토적을 만나 폭졸이 다 빼앗기고 매만 시커멓고 왔네 그려 흥부 마누라의 말을 듣더니 말없이 힘없이 물그러 돼. 그런데도 이렇게 해듯이 그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가고 내는 사연 쳐요 공문화 아따 그동안에 그거 안 했다고 거기서 아, 그렇게 틀려버리면 어떡한다요? 밖으로 우르르시 딱 밖으로 노래를 다 불러주고 여러분들은 건성 나눠서면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이 부르고 내가 해야 한디. 나가 온다도 다 있었는데 지가 왔다 갔다 팔아먹었는데 하나도 없네. 여기 있어요. 있어요. 내가 드릴게요. 이거 이상한 거요. 우르르 뛰어나가 하고 한 박스입니까? 두 박스입니까?
열박자에 뛰어나갈 열박자에 나오니까 열번째 그 드려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뛰어나가 그냥 열번째 박에서 뛰어나가거든데 우르르르는 재량껏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니까 거기를 딱히 저기 뭐 몇 박자로 규정을 해버리면 안 돼. 아, 뛰어나갈 때 열 10박에서 10박에서 나오고 그것만 맞춰주면 돼. 저기 자기가 막 여기를 좀 우르르르르르르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잖아. 컨디션이 막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뛰어나가 해도 되고 이제 컨디션 좋을 때는 밖으로 뛰어나가 그거는 뛰어나가만 맞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 공간이 자기가 프리하게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그 구간이에요.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선생님 주셨는데도 이놈 먹어서 아 유학생은 별도 지도를 해야 돼 내가 호추농사에 정신이 빨라 뭐가 몰라 자꾸 나 한 근에 5만 원 줘도 못 준다 하겠어 누구 그러지 못 주지 못 주지 장민의 집안은 고추로 다 그렇지 오늘 그 고추가 여러 의미를 갖기 때문에 웃음이 나와서 우리 장민님에서 고추 나오면은 범사 예사롭지가 않아 범상이 이렇듯이 스님 내려온다 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었다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었다 내려온다 시작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처중의 거둥 보소 처중의 거둥을 보아 어디 헌중 헌중이 아니고 헌중 뚝 떨어져라 이게 어디 헌중 아 떨어진 송악 요리송 치고 조리송 치고 후홈뻥 눌러 쓰고 노닥노닥 지은 땅삼 실비로를 띄고 염주목에 걸로 단두발에 걸어 소상반중 열두 마리 관장 쇠보리 질게 달아 저절 흐흐흔들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연불로고 내려온다 아 재량으로 빼요. 두 장 다시 빼도 돼요. 이게 한 장 다시 이렇게 초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느긋하게 연부를 하고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형화시켜서 했지만 여기는 명창들 재량에 의해서 더 꽉 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장 다시 두 장씩만 해서 몇 장 단 이게 지금 전체 10장 단으로 되었지만 아니 8장 단으로 이 부분이 되었지만 이 부분을 8, 2, 16 해갖고 16장단으로 하는 분도 있고 다 많아요. 거기는 재량껏 한 장단씩 빼기도 하고 그래요. 다시 갈게요. 아
해요. 해양산천시기로만 봉비주상전하 수만세요. 왕비전하 수재연 세자전하 수천추 국태민한 범조전나 점검을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빼고 우리 언님들만 하셔보셔요. 그래서 여기를 고쳐드려야 되니까. 이렇듯이 설리 울 적에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안일까지 하시면서 같이 해보셔요. 시작! 이렇듯이 설리 울 적에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었다. 내려온다. 여기서부터 중대려온다. 온이 두 박자만 딱 하고 다가 딱 넣어야 돼. 온 얼음 막 가는 게 아니야. 중대려온다. 시작. 중대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그것도 온다. 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시작. 중 하나 내려온다. 처중무 거동 보소. 처중무 거동을 보아 헐리 헌중. 누가 그래요? 헐디 헌중 헌중. 시작.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소나 요리송치고 저리송치고 흠뻑 눌렀으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실띠로 흘리고 영주목에 돌고 단주팔에 걸어 소상반죽 열두 마리 용두색이 육반 넘어가. 그러니까 아하하 아흐 여기까지를 여기까지서 여기서 다, 자리를 앉을 때 조금 잘못 앉은 거예요. 아하하 아흐 시달 아하하 안 됐네. 가면 아하하 아흐 시작 아하하 아흐. 아 그러니까 거기 저기를 거기를 두 박 두 장 다 두 박자를 보내고 나 이렇게 내왔는데 거기를 안 맞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내면 돼. 시작.
하셨어요? 어려운 구간인데, 예, 여기는. 자, 다시. 아하, 시다. 아하. 하신 거예요. 어려운 구간을 그만큼 하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저거 같이 거기 다시 건너갈게요. 시작. 아하. 소리를 저 돌을 닦으신 스님이에요. 풍부한 소리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범음을 한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건성, 예, 네, 건성 스님이 아니야. 건성 스님이 아니야. 도사님이잖아. 건성 스님이 아니니까 그 성음을 흉내를 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 것은 한 장단 더 빼줘야 돼. 마지막 것은 천하 없어도 한 장단 더 빼줘야 그게 맞아. 다른 것은 조그맣게 하더라도 한 번만 더 가고 시작. 아하. 성음은 거기가 분명하게 맞네. 그렇게 성음은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대신 안 들리죠? 예. 태미란 범 윤전 남후한 미타 불시다. 태미란 범 윤전 남후한 미타 불. 그렇지. 흥보 먼저 시다. 흥보 먼저를 꽁꽁꽁짓고나니 이백의 동냐 왔소. 흥무가 깜짝 놀래 야구마누라 우지마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잘하신 거예요. 그만하면
그만하면. 순대로 온다는 확실히 들어갈 거야. 뭘 하나 아는 것이 없으니까. 아니야, 자꾸 들으셔야 자꾸 하셔야지. 먹고 싶어서. 자꾸 해야지. 근데 너 너무 공부를 안 했어. 잘하신 거예요. 참 멋있는 대목에. 전체, 네. 전체 네. 그 뭐야 저기 네, 하모니가 그 정도면 괜찮아요. 딴 건 몰라도 이거 중리로 온다 하나는 제대로 해야지. 다음 시간에 연불 한 것만 해보죠. 아, 연불이. 나 여기서 박장 한번 해볼까? 연불이 더 어려운 건데. 근데 박자도 못 맞춰. 네.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럼 하지 말고. 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중이 왔거늘. 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정이 없는 집이오.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정이 없는 집이오. 물건이 아니고 문적.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문정이 없는 집이오. 문적. 문적.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예, 문적.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저중이 대답하되.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소승은 걸승으로. 댕문전을 당도허니 곡소리가 낭자커널. 댕문전을 당도허니 곡소리가 낭자커널.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흥보가 대답하되. 권솔들은 다 소로고. 권솔들은 다 소로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오.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오. 불쌍하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지를 따라오면. 소승지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그러죠. 도사가 도사니까 위험 있게 집 뭐든지 말도 그렇게 그냥 범상은이 날아와요. 집터 하나 잡아줄게. 아 뭐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도 아니여. 따라와봐. 내가 집터 하나 잡아줄 거인게. 그렇게 하고 갈 수는 없잖여. 도사님이 아 뭐 그렇게 울었어. 그러면서 어? 아니 왜 이렇게 울고 그려. 그냥 곡소리가 왜 이래. 집에 그냥 조사 안 갔어. 뭔 일이여. 이러면서 들어봐. 동네가 다 시끄러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들어와. 그냥 울음소리가 왜 이러냐고 동네에 그냥. 어이, 아유, 다 사는 길이 있는 거 다녀. 따라와봐. 내가 집도 하나 잡아줄라니까. 전라도 스님은 그러지. 전라도 스님이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럴 테지. 여기 저 이수님은 표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이분은 예. 그냥 그 하늘에 샌 다른 수님께서. 예. 하늘을 피하지 말라. 한산 밑에 스님 같은데. 한양서 출입을 하던 스님이거나. 예. 서울말 쓰시.